아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또 편지를 쓴다. 아들도 패스하지 않고 겪었던 사춘기, 반항기가 있었지. 아들도 힘들었고, 엄마도 조금 힘들었었어.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중3 때 담임 선생님. 선생님이 어느 날 엄마를 학교로 부르셨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아들이 사춘기를 겪는 과정인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니, 자연과 조금 친해지게 하거나 아니면 살로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좀 다운시키는 일을 추천해 드려요, 어머니. 이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추천을 해 주셨거든. 하나는 등산, 또한 가지는 병영 체험이었어. 엄마가 선생님께 과연 아들이 등산하고 병영 체험을 하려고 할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선생님과 엄마가 약속한 거라면 아드님은 지킬 거예요. 그랬거든. 그래서 엄마는 속으로 과연 그럴까 생각하고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역시나 선생님 눈은 정확하셨어. 엄마가 집에 와서 아들한테 얘기했잖아. 아들, 엄마가 오늘 선생님과 약속한 게 있거든. 아들이 등산 10번 하고 그리고 병영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거든. 그래서 엄마가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아들이 꼭 약속을 지켜주어야 해. 그랬더니 아들이 놀라면서 등산 10번이요? 병영 체험이요? 이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응, 엄마가 선생님께 등산도 하고 병영 체험도 하고 보고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 사실은 선생님께 보고는 엄마의 하얀 거짓말이었어. 그런데 아들한테 조금 놀라웠던 거는 선생님하고 엄마가 약속을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엄마가 산에 가는데 아들이 따라 나서더라고. 근데 엄마도 그리고 아들도 약간 비만이었잖아. 그래서 등반 속도는 느리지만 천천히 남한산성을 올랐었지. 한번 다녀오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정말 이렇게 10번을 가야 하는 거야? 차라리 더 높은 산을 가서 두세 번간 걸로 인정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엄마가 막 웃었잖아. 그래, 엄마가 인심 썼다. 어느 산을 가서 몇 번을 인정을 해줄까? 그러면서 등산 10번의 약속을 아들 때문에 지킬 수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하고 약속하면 지킬 거라는 선생님의 눈과 믿음이 정확하셨어. 그리고 엄마도 아들하고 등산하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좋은 시간 갖게 해줘서 고마워, 아들. 두 번째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는 바로 병영 체험이었거든. 살로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을 하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선생님이 해 주셨었어.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인내심과 소통의 경험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 그래서 엄마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병영 캠프를 찾아보니 사설 병영 캠프가 있더라고, 서울에. 그래서 그곳에 예약을 할까 하다가 또 찾아보니 해병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영 체험 캠프가 있더라고. 두 개의 과정이 있었어. 개인반과 가족반. 엄마는 두 개의 과정을 모두 신청해 놨어. 왜냐면 혹시 한 곳에서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참여하려고. 여기서 가족반이라고 하면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는 걸 가족반이라고 한다. 캠프 신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병대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병영 체험 캠프를 두 곳을 신청을 하셨네요. 그러길래, 아, 그건요. 혹시 개인반에서 떨어지면 가족반으로라도 체험시키려고 그래서 이중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셨군요. 그럼 두개 프로그램 중한 곳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잠시 망설였어. 혼자 보낼까? 아빠와 함께 보낼까? 그러다가 가족반으로 해주세요. 아빠와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개인반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빠하고 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가 두 부자를 군대에 보내버렸어. 그래도 아빠 잘 다녀와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아빠와 함께 보냈기에 엄마는 정말 마음 푹 놓고 3박 4일을 지냈거든.
그리고 아빠와 아들이 집으로 오는 날, 아들은 현관 앞에 해병대 마크를 떡하니 붙여놓더라. 아들은 마치 나 해병대 나온 사람이야 라고 광고하듯이 해병대 마크를 현관에 붙이면서 뿌듯해하더라. 그리고 힘들지 않고 즐겁게 아빠와 좋은 추억을 쌓고 온 느낌이었어. 너무 궁금해. 재밌었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아빠에게 묻기보다는 아들에게 속사포처럼 물었는데 힘들어도 재미있었나 보더라고. 엄마가 아들과 같이 등산하는 게 좋았던 것처럼 아빠도 아들과 병영 체험이 나쁘지 않았던 듯해.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저녁을 같이 먹고 식사를 먼저 끝낸 아빠가 아들에게 물을 떠다 준다? 그때 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말 기억하니? 고맙다, 동기야. 엄마 너무 놀랬어. 그래서 동기? 아빠인데? 그랬더니 응, 아빠인데 해병대 동기야, 엄마. 아빠 맞지?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맞다, 해병대 동기. 그래서 막 웃었잖아. 그래도 병영 캠프 잘 다녀와서 너무 좋다. 아들은 참 특별하네. 군대도 두 번씩이나 가잖아. 남자들이 군대 얘기 많이 하는데 할 얘기가 두 번씩이나 있을까? 지난번은 해병대, 이번엔 육군. 멋진 사나이로 만나자.